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그러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네. 자, 이것이 뉴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탁 하면 유전자는 변한다. 그러므로 치유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거라면 질병도 걸릴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다. 자, 근데 유전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다. 야,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글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글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는 필요합니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 뜻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뜻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글자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뜻이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글자예요. 자, 그러므로 이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와 뜻은 서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뜻이 바뀌면 글자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뜻이 바뀌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려왔던 내면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이 뜻의 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 기술을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이 유전자에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에까지 전달되느냐. 이제 그 강의는 내일쯤 하고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일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리학을 배우다 보면, 생리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체가 작동하는 이치를 생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생리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의사는 안 하고 생리학자가 될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리학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생리학이자 동시에 뭐예요? 임상의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학은 기초의학이죠. 기초의학과 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임상의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리학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임상의학이기도 해요.
참 좋아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거 생리학을 공부하려면 환자를 못 보잖아. 또 환자 보는 걸 하려면 뭐예요? 생리학을 연구를 못 하잖아. 이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뉴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이루어져서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 반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건 반사. 예. 네. 조건 반사. 네. 이 조건 반사. 이 조건 반사를 맨 처음 밝히고 주장하고 나온 학자가 러시아의 유명한 생리학자 파블로 박사입니다. 이 파블로 박사가 무엇을 증명해냈냐? 조건 반사하는 게 뭐냐 하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딱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어요. 개는 어리둥절. 이게 무슨? 왜 파블로 박사가 자기 눈앞에다 종을 땡 치는지를 그 뭐를 몰라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이게. 그래서 뜻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을 못합니다, 개가. 걔도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걔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멍청한 표정을 해가지고, 이게 뭘까? 걔도 표정이 정말 풍부해요, 걔가. 그렇죠. 몰라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글자이며,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이 뜻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휙휙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또 땡 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을 땡 치고 나서 맛있는 거 쳤어요. 또 땡 치고 또 마시는 거죠.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개가 뭘 잡은 거요? 감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에, 아하, 이 종소리가 참 좋은 뜻이구나. 에. 여러분, 종 땡치고 몽둥이를 후려 때렸어. 또 좀 이따 한 시간 후 와서 땡치고 또 몽둥이를 때리면, 여러분, 걔는 그 다음부터 종소리만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소리는 좋은 종소리요. 주인님이 땡치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종소리만 들려도 걔는 뭐요? 꼬랑지가 저절로? 그런데 그런 걸 조건 반사로 뜻에 따라서 결국 나의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꼬랑지가 흔들리면서 침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침이 흐르고 위장에서는 뭐예요? 소화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소화제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하고 뇌에서는 뭐예요?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꺼져서 엔돌핀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종소리 하나 때문에 온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종교적인 괴담이 아니야. 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하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밝혀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그 다음 날 와서 또 땡치고 또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일째 또 와서 땡치고, 없습니다.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 안 쳐도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와서 여기 종이 있는데 여기 개가 있고, 종만 딱 쳐다봐도 어떻게 해요? 쳐다봐도 종소리 안 나도 돼. 그러니까 종소리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뜻.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줄 뜻으로 왔다. 종소리 필요 없어. 유전자 막 작동합니다. 뜻. 굉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뜻을 품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집에 가셨어도, 뉴 스타트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 팍 켜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는, 뉴 스타트.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뭐, 치유라는 게 사실상 문제 없어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삼천포로 빠지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꾸 빠져요, 잘 가다가. 자, 그래서, 자, 이제, 나중에는 파블로 박사가 탁 방에 들어와서 종을 안 쳐다봐도 누가 종을 쳐다봐요? 개가 종을 쳐다봅니다. 당신 종 치러 왔잖아. 그 생략할 수 없어. 그냥 맛있는 거 줘.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반응이 더 뭐예요? 첫날보다 둘째 날에 유전자 반응이 더 뭐예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둘째 날보다 뭐예요?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를 위하여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구나. 야, 이것이 맞는 말이구나. 그 진리에 대한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 반응이 더 강력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뉴 스타트 강의는요, 정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론만 얘기하면 정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유전자는 꼬불꼬불 합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이 안 되잖아. 이 뉴 스타트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해. 아시겠죠?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문제는 진선미가 빠지고 사랑이 빠져서 이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이론적인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것을 이성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만 아니잖아. 우리는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선적이기도 해요. 감성적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감성이 빠지면 아주 어떤 사람이 돼? 깐죽거리는 삭막하고 깐죽거리고 또 뭐요? 또 요즘 말 있잖아. 까칠. 까칠하기만 하지. 감성이 빠지면. 그리고 또 이제 감성만 있고 이성이 없으면 뭐예요? 물러 터졌다느니.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뇌 자체도 그렇게 됐어. 뇌도. 뇌가, 여러분,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딱 보면 반으로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하나로 뭉쳐요. 뭉치지만은 큰 덩어리는 좌뇌, 우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하는 기능이 달라요, 세상에. 예. 네. 그래서 이 좌뇌는 따지고 이성적인 뇌입니다. 예. 네.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하고,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우뇌는 뭐예요? 우뇌는 따지는 거 좀 제쳐놓고, 어머, 이쁘다. 와,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그래가지고 이 두 좌우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융합을 해야 돼. 네. 이 뉴 스타트는 융합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뇌적인, 감성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의학이 뉴 스타트예요. 자꾸 너무 지식적인 사람들은 지식 숭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감성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아시겠죠? 그게 빠져버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는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왜? 우리 유전자 자체가 뭐니까? 뜻이니까. 뜻은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뜻에는 뭐요? 이론도 있고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 뜻에 반응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가 한 5일째 되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어떻게? 유전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개가 파블로 박사를 믿어. 믿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6일째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왔습니다. 딱 개는 좋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었습니다. 들고 땡 하고 쳤어요. 걔는 당연히 파블로 박사가 뭐예요? 맛있는 거를 즉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우리 뉴스타트 맨 끝에가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땡 치고 나서 종을 탁 놓더니 맛있는 거 안 주고 돌아서서 싹 나가버렸어요. 이때 개가 느끼는 게 뭐예요? 배신감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니, 신뢰가 무너지니,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 유전자 팍 꺼집니다. 지금까지 막 엔돌핀 유전자, 침 유전자, 막 위장 유전자, 막 꼬르륵, 쪼르륵, 막 다, 올 스탑. 보세요. 배신당하면 이렇게 돼요. 배신이란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 잡아요. 그만큼 배신이 무너지면 사람 죽여. 그만큼 신뢰가 생기면 죽을 사람도 어떻게 돼? 살아나. 신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인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데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참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어떤 진리에 대한, 야,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찾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무의식 속에 뭐요, 불안감이 가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걔는 배신당했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기가 막힌다는 말이고, 기가 막힌다는 말은 유전자가 다 뭐요, 꺼져버린다는 말이고,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다. 그래서 이 배신, 배신은 진실의 반대 아닙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배신을 철저히 당할 때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절해요, 기절. 정신을 잃고 어떻게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 쇼크라고 그래, 그런 거를. 그래서 쇼크 받아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쇼크사라 그러죠. 그만큼 우리의 뜻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예요?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철저히 유전자 뜻에 반응합니다. 연구를 깊이 들어가서 할수록, 깊이 할수록, 이야, 과연 유전자는 뜻 맞다. 예. 그러니 뜻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은 어느 정도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론적 과학적 설명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자, 걔가 완전히 파블로 박사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실망하고 불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또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난리가 났는데, 유전자가 막 팍팍팍팍 켜졌는데, 오늘 파블로 박사 문을 쫙 열고 실험실로 한 발짝 들여놓으니까 걔가 어떻게 할까?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흔들고 싶기도 하고 안 흔들고 싶기도 하고. 왜 그래요? 믿을 수가, 믿고 싶기도 하고 못 믿겠기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반신 반응이라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어떤 내가 갈 길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내가 갈 길이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삶 속에서 불안감이 제거돼요. 반신 반의.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었어요. 땡 쳤어요. 걔가 종소리가, 종소리 듣자 말자 말 꼬랑지가 몰라 그래도 이게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아무것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예. 네.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유전자의 반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바울 앞에서 박수를 종을 땡 치더니 또 뭐예요? 또 종을 딱 놓고 또 뒤돌아서서 나가버려. 이제 이쯤 되면 열받습니다. 이쯤 되면 자 열받는다는 말은 나쁜 반응입니다. 더 이상 기쁘지 뭐요? 않다. 반응이 꼭 같은 종소리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소리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요. 종소리의 뜻이 바뀌어버렸어. 이때까지는 종소리는 우리 바블론 박사는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바블론 박사는 나를 뭐요? 나를 모욕한다. 가지고 논다. 날 갖고 노는 거야, 이거?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 완전히 뜻이 바뀌었어.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배신. 배신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배신을 느낄 때마다 유전자는 더 꺼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 이 개는 소화불량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립니다. 개가 열받았어. 다음날 바블로 박사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오늘은 아예 꼬랑지 안 흔들어. 이제는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유전자 안 켜줘. 바블로 박사 종을 들어. 안 켜줘 유전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 바블로 박사가 땡 치니까 개가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더 이상 국정을 농간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뜻에 반응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어떤 뜻을 내가 딱 뜻이라는 건 내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뜻이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율법 알지? 어떻게 써졌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거는 꼭 같이 기록됐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해보면 다 유전자 원칙에 입각해서 다 기록이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재밌구나. 왜? 창조주는 유전자를 뜻에 반응하도록 창조했으니까 똑같이 기록된 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뭐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서
그 본래 유전자에 기록된 뜻이 뭔지, 그렇죠? 본래 유전자에 기록된 글자, 글자가 뭡니까? 염기서열. 그렇죠. 염기서열로 표현된 그 창조주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에 맨 꼭대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물질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P53 물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 어떤 특수한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 이 세포에서 만들어내요. 참 놀랍죠. 어떤 단백질이냐면, 여러분, 공기 중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염물질, 그 다음에 속상한 거, 나쁜 뜻, 핸드폰이 울렸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꽉 막히는 나쁜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작동해야 될 유전자도 꺼져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또 유전자의 구조도, 그 글자 구조도 염기서열도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포가 도저히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유전자 변질돼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세포로 변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그 다음에 누이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래서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곱게 피아노 레슨도 받아가면서 살던 아이가 조폭에 납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 거친 사회에 이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변질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깡다고 부리고 이런 거 이제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전부 이 깡다구 세포들이에요. 왜? 나쁜 뜻들과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에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그런 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변질된 세포가 되어야만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변질되는 것이 바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악해질 때, 이 정상세포가 자꾸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로 가려고 할 때,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 종양세포로, 즉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달래는 물질이에요. 그래도 조폭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 P53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또는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정상세포는 암세포로 변질되버립니다. 또 여기 보면 BRCA1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물질. 유전자들은 다 이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요.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유방암 세포가 도저히 더 이상 정상을 유지할 수 없어서 나는 유방암 세포가 되겠다, 암 세포가 되겠다고 할 때 이 유전자가 이 물질 BRCA1
유방세포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면 유방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DPC 이게 변질되면 췌장암이 걸린다는데 이게 이 물질이 생산되면은 가능하면 췌장세포가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보면 우리 몸의 각 기관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다 억제하고 달래는, 그리고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장치가 다 돼 있잖아. 그런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암에 걸리면 안 돼. 암세포로 가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암에 걸리지 마. 싫어요, 나는 암세포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남아 있도록. 그 뜻이 무슨 뜻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뜻이 아니면 뭐예요? 걸리고 싶으면 걸리라고. 이런 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신 분들이야. 그 어려운 일을 성취를 시켰으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한 말이지만. 예. 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폐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꼴초라고 다 폐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폐암이 걸리려면, 이 담배도 헌신적으로 피워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가지 피워가지고 폐암 쉽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요? 담배. 밥당 먹고 나도 뭐요? 담배. 전화 받으면서도 담배.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 그렇게 헌신적으로 피워도 폐암 잘 안 걸리는 사람 많아. 이제 그렇게 걸리면서 이제 또 이제 먹는 것도 뭐요? 막 삼겹살 때려 먹고 짜고 맵게 막 그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막 운동도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공짜를 안 해. 맑은 공기는 엉망이고. 예? 그럼 내면적으로도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뭐요?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합세해 가지고 폐세포를 공격할 때 폐세포는 나는 더 이상 이래 가지고는 뭐예요? 정상을 유지할 수 없다. 나도 살아남기 위하여 조폭세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못되게 하려고 다 이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다 해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거? 저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당뇨병 걸려요. 그럼 저건 무슨 뜻이에요? 당뇨병 걸리지 마라,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도 이 유전자 차원에서는 그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자, 정상으로 유지하자. 너
이제 콜라 그만 마시고 물 좀 마시고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 운동도 하고 좀 웃으면서 살아봐. 이제 삼겹살도 그만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그렇게 암 안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암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다 살펴봐도 보는 데마다 뭐요? 무슨 뜻이요? 한마디로 줄입시다.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박수! 아니. 감동이야, 감동. 예? 이렇게 글로, 글자로 써놨단 말이에요.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이 글자, 이 사랑의 편지를 쓰려고 창조주가 DNA, 네 가지의 DNA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쫙, 예? 두 줄도 만들고, 예? 해가지고 쫙 해서 우리의 세포 속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 그거 이제 유치하다. 십계명 유치해요, 안 해요? 유치합니다. 사람들 보고 훔치지 마라. 살인하죠. 이거 유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쩌녁에 여러분 이제 입소해서, 그 제가 엄숙한 얼굴도 탁 나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20일 동안 이 뉴 스타트 센터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옆방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틀린다고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뭐,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뭐, 고상틱하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옆방에 여자 참가자가 있을 땐 넘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서 가겠죠. 그렇죠. 사람을 뭐예요? 이거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짐승 취급을 해.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유치한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수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려서, 노예.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았어? 악밖에 안 남았지. 전부 악발이 돼. 왜? 잘못하면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분하고 하니까 수 틀리면 뭐요? 막 다음번에 칼 꺼내서 막 돌로 때려 죽일 거고 막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430년 그게 10대야 10대. 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차 할아버지도 노예고 또 고고차 고고차 보고 배운 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변한 노예 자식들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켜야 돼? 너희들이 노아 생활할 때 한 짓 그만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제 배우고 다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런 계명이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 계명이다?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점점 철이 들고 하면 그때는 너희는 그런 법 없어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멋지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계명은 뭐예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이루어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이거 아직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집 사람이 말안 들으면 열받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도 네 마누라 사랑해 봐라. 안 되니까 어떻게 알아? 나를 꼭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될 때도 가끔 내가 되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헬렐레, 예?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니까 지금 저를 오해하시는 안식일 교회 여러 지도자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네?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키는 줄을 뭐요?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네. 어떻게? 자, 그냥 그만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보니까 이게 뭐예요? I love you.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이 박수 치시는 동안 유전자 켜지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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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칠수록 더 켜진다고. 와! 우하! 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진리로 지우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저는 의사로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위치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 예? 너무너무 감사해. 예? 감사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뜻이, 나의 뜻이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로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전달이 돼요. 내가 이런 뜻을 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유전자로 전달시켜볼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이 전달되는 그 기전, 메커니즘을 일컬어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네. 땡! 조건 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뜻만 딱 받아들였다 하면 즉각적으로 유전자는 무선적으로 반응한다? 조건적.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박수만 치면 돼. 함성만 지르면 즉각적인 노래만 부르면 돼. 아시겠죠? 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유전자 반응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치유라는 것은, 여기 자연, 이게 유전자가 다, 뭐예요? 자, 꺼졌던 유전자를 켜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사랑을 품는다 하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여러분 노력 하나도 없이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요 할 수 없어서 막 그야말로 뭐 못해서 죽지 못해서 변질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이런 조폭 노릇을 하고 있는 세포가 참 가련한 세포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 조폭이 돼버린 이 세포들은, 막, 어디 가서나 다 땡깡이야. 이제 암 전이란 게 뭐냐면, 이 조폭인 세포들이 본래 정상적인 세포들은 아주 점잖해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아주 사랑이 많은 세포들이야.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은요, 이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유전자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세포 배양이 돼서 딱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포들이 이쪽 세포 보고,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이 뭐예요? 위로 가세요. 이래가지고 서로, 우리가 위로 간다니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암 덩어리가 돼. 암 세포들은 변질이 돼가지고, 조폭이 돼가지고, 깡패가 돼가지고, 막 이러다가 덩어리가 돼. 그러나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은 뭐예요? 자, 와서 자. 그래서 정상 조직, 건강한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 밑에서 보면 전부 세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층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없어.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막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 사람은 마음의 응어리 있어 없어. 그거 꼭 같은 이치요. 하여튼 이 마음의 이치와 유전자 이치는 기동차게 같이 간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이 왜 생기는지 알겠죠? 덩어리가. 그렇죠?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본래는 우리 세포 속에 사랑의 뜻을 입력시켜 놨는데 이제는 뭐예요? 서로 싸운다고. 사랑이 없어져서. 왜? 죽을 지경이니까. 양보하면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양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양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초등,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초등학문이라 그래. 왜 아직도 이렇게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 내가 그 나의 원수를 용서해야 돼.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게 조건반사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로 전달이 되게 되어있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에 딸렸다? 생각에 딸렸다, 마음에 딸렸다. 그 말이 진짜로 그 옳은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무시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면, 지식적인 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왜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 그런 깡패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옛날 생각 나까 안 나까? 나는 거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그때 그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상세포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암세포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제일 자주 부르는 주제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노래예요? 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노래가 가고파.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요, 가고파 노래를 맨날 부르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자꾸 병원에 가더니 뭐요? 세포를 더 죽이네. 막 죽이기만 하고, 그렇죠? 암세포들 막 죽이기만 해. 그러니까 암세포는 뭐예요? 죽이면서 T세포도 같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는요, 더 싸나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나워지면, 본래 양성종양세포들은 뭐를 안 해요? 전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양성종양은 아무리 커도 생명의 위협을 가진 않죠. 이 암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전입니다, 전. 전이는 뭐냐면은, 본래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기를 원해. 그 고향에서 살기를 원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 유방세포가 어디로 가버려?
갑자기 배로 가기도 하고 뼈로 가기도 하고 아무데나 간다고. 가서 자, 여기 우리 동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세포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음식, 아침부터 뭐예요? 스트레칭, 심호흡, 맑은 공기, 다 이러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좀 있다가 뭐 노래도 불렀었네. 박수도 쳤었고. 이게 막 환경이 뭐예요? 격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겹지가 않고 뭐예요? 지겹지가 않고 흥미로워, 재밌어. 야, 맞다. 이렇게 되니, 여러분, 암세포 안에 조건 반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하면 뭐 하는데? 그거 하면 강의도 듣고,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나? 그래요. 제일 중요한 가운데. 우리는 무슨 특별한 기술을 발휘해야 그게 중요한 걸로 딱 이게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조정하고 그거를 염기서열 변질된 것을 갈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있다고. 아무리 해나 봐야 뭐안 변하면? 뜻안 변하면. 도그라미다. 이런 것을 몰라,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의 암세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조건 반사적으로 오고 있고, 암세포들은 지금, 오늘이 보자, 3일, 4일, 5일, 3일째구나. 네. 3일째. 그래서 어젯밤까지는 암세포들이 그렇게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왜? 이거 작심 뭐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심삼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걱정할 거 없어. 3일만 지나면 뭐예요? 끝나. 근데 여러분, 암세포한테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다! 이야! 네. 나는 뉴 스타트가 재밌다! 우와!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한 3일째까지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나흘째, 다섯째 되니까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렇게 되면, 사흘이 지나도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 되면요. 암세포는 뭐라 그럴까? 야, 짐 싸자. 짐 싸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자. 고향으로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는 암세포들이 내일도 계속 이렇게 이게 계속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짐은 안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흥미려, 이야, 기쁘다. 확실하게 더 뭐예요? 더 깊은, 확고한 뭐가 생기고? 믿음. 이 유전자의 그 생리의 생리적인 원칙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확고해지면서
치면서 여러분 암세포들이 자, 침사 잔자. 이제 정상으로 모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조건반사적인 뜻으로 말미암는 그런 정말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